문숭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입차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지입차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개인은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운전하며 일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자본이 부족한 운전자가 회사를 통해 운송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사기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입 사기의 개념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입 사기란? 지입 사기는 지입차를 구매해 운송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꾼들은 운전자가 화물차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허위 계약서나 신뢰할 수 없는 고용 조건을 제시하여 차량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운송 업무나 수익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약이 완료된 후 차량 소유권 문제를 악용해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입 사기의 주요 유형. 지입 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운전자들이 이런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운송 계약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계약이 없거나 수익이 매우 적은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구매하게 만든 뒤 일감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으나 실제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거나 차량을 임의로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본인이 차량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일으킵니다. 지입차 운전자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운송료 이외에도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익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입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지입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입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지입차를 제공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는 그 회사의 신뢰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인지 확인하고 그동안의 평판이나 고객 후기 관련된 불만사항 등을 살펴보세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정부기관의 기업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회사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운송 계약 내용, 차량 소유권, 보험, 수익 분배, 수수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거나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업체는 경계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시 차량의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명확히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체크하고 차량 등록증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입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 만약 지입사기를 당했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세요. 계약서,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계약서상의 문제나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입사기를 당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관련 기관에 지입차 문제를 접수하면 사기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입사기의 경우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거나 공동소송을 진행하면 사기 업체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가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를 통해 운송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존재합니다. 지입사기는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당하는 사기 유형 중 하나이므로
계약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꼼꼼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운송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에 예방책을 참고하여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